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환과 뇌혈관이 터져 출혈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됩니다. 두 질환 모두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약 80% 정도의 환자에서는 혈관이 막혀 발병하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뇌 CT 검사를 통해 출혈 없는 환자에게 정맥을 통해 수액을 투여하듯이 쉽게 투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발생 후 4.5시간까지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없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해야 합니다. 동맥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증상 발생해서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흡인용 도관을 이용하여 혈전을 빨아내듯이 제거하는 방법과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하여 혈전을 끌어내듯이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방법을 이용하여 혈전 제거술을 했을 때 약 80% 이상의 환자에서 성공적인 혈관 재개통이 가능하며 이들 환자에서 약 50%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의 회복이 가능한 입증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증상 발생으로부터 약 24시간 이내까지도 뇌영상 검사에서 허혈성 뇌졸중의 크기가 작고 뇌허혈 경계부의 용적이 큰 경우의 환자에서 동맥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증상 발생 이후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병원에 빨리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법의 발달로 환자들의 예후는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한번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평소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통해 충분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